이렇게 원아웃이다 말로 상황은 이어집니다. 박연이 형! 괜찮아! 잡고 나야 나한테 와! 그리고 정성훈의 타석입니다. 성훈이 형 해야 된다. 왠지 약간 느낌 싸한데? 약간 느낌 싸해. 약간 여기 서울은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일사말로 타석의 정성훈. 최고 낮게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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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원볼이기 때문에 정성훈은 노릴 수 있는 찬스. 힘은 빠질 대로 빠졌어요. 그러면 뭐다 정성훈은? 기다릴 수도 있고요. 최고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말로의 정성훈입니다. 아, 빠져요. 볼트입니다. 남상현, 숱한 위기를 헤쳐왔던 남상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파울이에요. 들어가는 파울이에요. 기다릴 생각이 없는 전성훈입니다. 결사가 되고자 합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역전 주자는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정성훈 3볼 1 스트라이크까지 왔어요. 맞아요. 볼래. 말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 볼넷이 나오면 밀어내기로 이제 9대8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남상현입니다. 공 하나를 무조건 스트라이크 던져야 되고 오늘 네. 타석에서 3-1 찬스에서도 이 스윙을 돌렸을 정성훈이에요. 3-1 스트라이크 중요한 공 하나. 남상현 투구합니다. 쫓아가는 몬스터즈네요. 이제 격차는 한 점차. 그리고 이 만루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희망을 품으면서 또 김문호를 바라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게요. 진짜 오늘 이 구정 투도 네. 네, 남상현은 충분히 잘해줬는데 그러니까요. 힘이 떨어진 남상현 결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독립리그 대표팀은 최미르 선수를 마운드에 냈습니다. 여기 축구가 담아 좋은 게 하나예요. 그냥 하지 말고 너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담아 좋은 게 그냥 반복해주세요. 이 선수가요, 151km의 최고 구속을 올해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야? 직슬입니다, 직슬. 예. 올해 어때? 좋아. 그냥 약간 좀 힘있게 오는데 스피드는 어때?
스피드는 괜찮아요. 40초 반 힘있게 근데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직구가 모르니까 너무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 직구가 제구가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슬라이더로 잡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넣을 필요 없어.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요 9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만 올 시즌 35이닝을 던지면서 4사구 33개 그 이야기는 볼넷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1-3-1로 찬스를 잡고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지구 좀 하나 치라. 라인 드라이브가 가잖아. 근데 백을 했다가 빨리 가줘야 돼. 천천히 가면 안 된다. 왜냐면 뒷주자가 없어. 아, 뒷주자 없어? 뒷주자가 같이 붙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뒷주자 없냐고, 뒷주자 없어. 워낙 주자 말로에서 타석에 선 김문호입니다. 수비시에 글쎄 어려운 타구기는 했습니다만 글러브 손바닥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수비가 있었던 김문호거든요. 제발 문호야 자 만회하자. 제발 이 자신 없는 이 김문호는 이 자칠 이 초고터 막 스윙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최민우 선수는 제구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칫 볼을 건드려 주면은 안 돼요. 그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야는 전진 수비를 하고 있고요. 최민우의 투구. 제구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재호 선수.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투수를 교체하면서 위기를 막고자 하지만 이재호 선수의 마지막 전력 질주. 그리고 오늘 최강 몬스터즈의 선발 투수 바로 유희관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유희관 선수가 글쎄요 기존의 에이스를 탈환하려던 모습과는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오늘 어떨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희관 선수가 사실 좀 어깨가 안 좋았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 피칭 또 마운드에서 강속구 네. 네, 강속구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쳐? 미쳤다. 그냥 잡으러 온 거. 파울라면 한 번 더 칠 수 있어. 파울라면 한 번 더 칠 수 있으니까 굳이 인플레이어 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해. 1번 타자 성민수와의 대결입니다. 팀 내에서 가장 주력이 빠르고 컨택 능력이 우수한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오자 민수야!
위해 걸치는 공입니다. 아따, 오늘 힘 좀 쓰네. 오, 제고 구속이다. 타이밍을 뺏깁니다. 스파이크. 오, 타이밍을 지금 전혀 못 맞췄어요. 네. 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고려야, 나이스 볼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안으로 눌러가면 다 땅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뭐 멀리 치러간다고 생각하고 파울 나면 파울 계속 쳐. 볼 안 빠르잖아. 야, 민수 빠른 거 온다, 빠른 거. 야, 삼진 해야 돼, 삼진. 삼진 해야 돼, 삼진. 떨어지는 거 맞췄어요. 페이스 일루적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직접 페이스 맡겼다는 점. 이렇게 오나요? 빨라. 빠른 발, 빠른 발. 이렇게 오나요? 아니, 오늘 좀 의욕이 넘치네요, 이대호. 네. 이렇게 빨라. 준비해줘, 가르다. 지금 오랜만에 지금 호흡 곤란한데 지금 뛰다가. 어? 세 발뛰 있잖아. 네 발뛰 있어, 네 발뛰. 지금 이대호 선수가 유희관 선수가 달려오는 걸 보고 빠르게 판단해서 본인이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대호 입장에서는 네 주력보다는 내가 낫다. 네 몸보다 내가 더 좋다. 이런 겁니다. 루지 포인트 빨리 오나! 빨리 좀 뛰어오나! 좀. 어? 나 안 움직일랬는데 안 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야, 어때? 역대야? 야, 역대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플레이 늘려가면 안 된다니까. 끌어서 파울 치면 계속 괴롭혀야지. 윤석아, 안으로 늘려고 하지 마. 예. 아까 말한 대로 바깥쪽 몸과 비슷하면 파울을 저쪽으로 멀리 친다고 생각해.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3루수 최윤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도 1학년 때부터 사실 주전 멤버로 출장을 했었던 선수고요. 거포형 3루수라는 평가입니다. 결국 그 결과를 보여주네요. 전주고등학교 팀의 첫 안타를 최윤석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오겠습니다. 한다. 아, 글쎄요. 오늘 정원배 감독 입장에서는 이면주나 이런 투구 내용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끊자, 끊자에서 끊어보자. 더블, 더블. 이나대가 이 전반기 때 이 최고의 성적을 내는 건 이면주 선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빠르게 투수를 막 교체? 이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지금. 네. 조영아, 한번 쓰러 담아라. 높은 공을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고요. 중계에서 뒤쪽으로 이동. 쓰리. 오! 오! 높은 공을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고요. 중계에서 뒤쪽으로 이동. 이대호 선수 리터치요. 오! 오! 공 연결됩니다. 네네. 끝까지 이대호야. 이거. 이제 이대호는 3루 주자가 됩니다. 다시 뒤로 온다. 아이선이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슬라이딩까지. 가서 헤더까지. 와, 지금 저희 제작진 입을 막았어요. 아니, 이대호 선수의 태그업이요? 아니, 이건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빠른 선수들도 아, 뭐.
갈까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쪘어요. 야, 지금 유격수 잡았을 때 절반 넘어가 있었고요. 슬라이딩까지. 아, 오늘 이대로 잘하네. 와. 야, 슬라이딩 보세요. 탄력받고 그대로 한 번에 일어납니다. 아, 오늘 헤드라이트 필름 여러 장면 연출하는데요, 이대로. 무슨 뭐. 자, 이제 투아웃이 됐습니다. 정윤 선수는 앞선 두 경기는 선발 명단에서 빠져 있었고요. 이제 세 경기 만에 선발 명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밀어서, 밀어서! 그러면 된다! 배 끝에 걸린 타구입니다. 한참을 떠 있고요. 중견수가 낙구지점 포착 처리해냅니다. 이렇게 3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러나 최강 몬스터즈 곧바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2-1입니다. 대호 형 너무 웃긴데요? 너무 웃긴다, 저요. 그 안타 때는 이루 못 가고 저 플라이 때는 태그업을 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희관이만 잘 던져주면은 이제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경기는 2회 초가 됐습니다. 다시 유희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고요. 정훈아, 좀 늦는 듯이 차야 돼, 저쪽으로. 선두 타자는 박정훈 선수입니다. 공 보는 능력이 좋아요. 타율보다 출루율 1할 이상은 높은 선수가 바로 박정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수 잡고 선수! 가만, 가만, 이관 형! 바깥쪽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본다, 잘 본다! 잘 본다, 잘 본다! 싱크야, 싱크. 싱크야, 싱크야. 제다 싱크. 이겨요? 흘러. 그냥 이렇게 던지나구나. 네, 오늘은 근데 공을 세게 못 던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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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밀어 던지면 안 돼요. 네. 약쪽 볼 추가됩니다. 아. 유희관 선수답지 않게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볼이 많아 오네. 재앙이 빨리 준비하면 안 좋다. 네, 준비 다 했다. 정훈아! 준비한 카운트에 충분히 칠 수 있다고. 힘 빼고 차야 돼, 힘 빼고. 짧게, 짧게. 돈이 좀 타이트하다, 스트라이크만! 3두째 타격합니다. 앞인데요. 오케이! 센터 쪽 중견수 최수현이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자, 일단 중견수 뜬공으로 박정훈을 잡아냈고요. 그래, 이건 안 돼. 너무 세게 쳤어. 너무 세게 쳤어. 정훈이? 정훈이 너무 세게 쳤어. 아, 그냥 천천히 그냥 밀어쳐, 가볍게. 라이너로 쳐야 돼. 형, 잘 참았네. 방향 좋았는데. 잘 쳤죠? 너무 세게 쳤어. 어? 네. 너무 잘 쳤어. 나도 커브 딱 잡혔는데. 그러니까 헤드 돌아가. 그치? 뭐 말인지? 어. 아, 그러니까 똑같은 스피드로 다른 공을 던져요. 아, 근데 참 이 공이 워낙 느린 선수라서. 네.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거를 참 저는 아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참 애매한 투수예요. 좀 세게 못 던져서 이러는 거거든요. 네. 이제 7번 타자 선지승 선수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승아 세게 치면 안 돼. 보고 쳐도 돼, 보고 쳐도. 끊어쳐야 돼, 조금 끊어치는 느낌으로 쳐야 돼. 너무 급하게 치지 마라.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3루 쪽입니다. 정성훈이 1루로. 어, 성공. 이거. 어, 성공! 1루에서 태그 아웃됩니다. 투업! 야, 잠든 건 잘 잡고 항상 이대호를 긴장시키는 선배죠. 보통 저렇게 송구 잘 조금 어렵게 오면 던진 야수 쳐다보는데 이대호 선수 지금 정성훈 선수로 정성훈 선수! 아, 예,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뭐 눈길을 쉽게 못 쳐요. 네. 좋아.
빨리 던져주면 돼. 나이스. 와, 너무 쉽다. 스토킹. 이런 박경을 하면 좀 꼬아잡아야겠다. 내 뜨는 건 그냥 대작 사나겠다. 딱 134kg 이렇게 쫙쫙 던져주니까. 예. 옛날에 선생님 던진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잘 던져요. 근데 먹히잖아. 부럽다. 먹히니까 이걸로 가는 거야. 나는 아무리 힘들어 던져도 막 치는데 타자들의 이 마음을 아는 거야. 안 나간다, 느린 공이다. 깨졌다, 너무 세게 쳤어. 자, 이제 8번 타자 차우찬 선수입니다. 연습 경기 때 또 이대현 선수를 상대로는 차우찬도 안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습 경기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쳐요, 얘도. 빠르고 잘 쳐요. 자, 조명찬! 할 수 있어, 차우찬! 차우찬아, 세게 치면 안 돼. 차우찬 잘하는 거 해봐. 높게 떴습니다. 우익 뒤로. 뒤에! 뒤에! 워닝 트랙 앞쪽에서 낙구지점 폭탄 처리해냅니다. 예! 예! 와, 편하다. 너무 세게 쳐. 너무 세게 치면 안 돼. 안 나가. 아니, 왜 말을 해주면 안 되냐? 아. 느리고 느린 공의 유행이관 드러난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합니다. 야, 그럼 원장님 던져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피싱! 이거 별로 안 좋지? 아니, 근데 일단 뭐 갈 때까지 갔다가. 전랑캐스도 역구역 마법. 오늘은 그냥 뭐 아니, 직구나. 나이스 피싱! 수고하셨습니다. 발이 풀리고 있다. 아, 풀리고 있다. 아. 모르겠어, 뭔지. 괜찮았어. 자, 못 쳤어? 몰라, 실파에 풀려서 와. 몰라. 아, 진짜 오늘은 진짜 무슨 사회냐고 하는 것 같아. 진짜로 좀 심각하다. 98이면 사회냐고 해도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왜 못 쳐요? 치기가 어렵나? 너무 느려서 그러나? 그런 거지. 아,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야, 이 선성권은 박용태, 이대호, 네. 마지완 무시무시한 이런 TV로만 보던 것 선수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아깝죠, 스트라이. 나이스 볼. 와, 씨, 뭔데 정말. 너무 좋았지. 너무한다, 너 진짜. 세컨더 선성원에서 지금 숫자를 잘 던지네요. 네. 아, 누구다, 씨. 안쪽에. 정확히 들어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야, 조용히 안 해, 너? 야, 이게 성진우자고 보면은 월급 두 배예요. 자, 이제는 승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성권. 승부해야죠, 승부! 가장 자신 있는 공간은 선성권! 밀어냈어요! 밀어냈어요! 오중간 탁탁 쳤습니다! 가! 1루 주자, 2루 통과! 먹어! 쏙! 이대호도 2루까지 가는데요! 쏙! 안돼 아이, 마라톤 아니야! 아! 왜 뛴 거야? 존마! 야, 존마 왜 카트했어? 야! 중차수와 우익수! 여기를 가르는 안 탄데!
야, 여기 1회차 없이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김문을 약간 좀 무시했어요. 아, 지금 연계가 너무 잘 됐고요. 코스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대호도 그냥 2루까지 뛰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서 김문호가 이 공을 자릅니다. 아, 잘랐네요. 네, 그리고 원성준이 이 송구가 또 완벽했고요. 자연투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투아웃주자 3루가 됐고요. 아, 나지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나지완, 기아 타이거즈가 그 2000년대 우승할 때 기억하시죠? 마지막 7차전 홈런. 아,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홈런을 만들었던 선수 나지완 선수입니다. 오케이, 지완이 가자, 지완이. 아, 지완이 가자, 지완이! 나디! 자, 던지쯤! 한 번, 두 번, 다시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지금 무실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처음으로 최강야구 팬들에게 인사하는 오늘 자리거든요. 아, 궁금한데요, 나지완. 울렸어요! 울렸어요! 오, 파울볼인데 타구를 저도 놓쳤어요, 지금 너무 빨라서. 아니, 지금 야구장 넘겨버렸어요. 왜 그러는 거죠? 와. 달라. 야, 정우현하고 완전 틀린데. 많이 달라. 우와! 됐다. 아. 딱 볼! 다시 파울! 오, 좋아. 아, 나이스! 역시 야구해! 잘하는데? 나오겠다, 지현이. 지금 들어왔죠. 와. 계속해서 커트를 내내고 있는 나지완 선수입니다. 야, 선성원도 잘하고 있으면 이게 레전드 타자들이 나오는데도 그러니까요. 계속 스트라이크를 공략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던진다. 우선부터 스트라이크 던져. 튀겨. 한국 시리즈의 그 7차전 같은 느낌의 홈런이 나오길 바랍니다. 허스윙 삼진 아웃! 나지완을 3진 처리하고 있는 선성권. 결국 양팀의 선발 투수다. 이래 실점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아, 이제 기자 풀고 지완이. 와, 3진 2개. 야, 3진 2개. 아, 선거지. 이제 원아웃 주자 3루 1루. 야, 이거는 한 점을 이 플라이볼로 내준다. 이거는 이 김문호 선수, 또 박용태까지 같이 빛나는 건데요. 과연 여기서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타격했습니다! 타격했습니다! 이 타격을 외로 갑니다! 죽였다. 그렇죠! 박용태의 타구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타자주자, 일루주자까지 모두 다릅니다. 삼루주자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팀에게 또 한 점을 선물하는 주장 박용택입니다. 나이스 봤다, 나이스 봤다. 아이고, 참, 정말, 진짜. 오늘 이 박용택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건 뭐냐면요. 오늘 다 밀어치는 타구들이에요. 네네. 박용택 선수가요. 오늘 나오고 있는 6점 중에 넉점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을 해주고 있는 게 박용택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3루까지. 나이스 웨이팅. 와, 저 똥차 때 잡아버릴 뻔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오, 기분이 좋았다. 오. 오. 오늘 야구 좀 하네. 대단해. 오늘 MV. 오늘 흙 다 먹는데. 벌써 스코어는 6-3. 그리고 안타 나면 두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번 타자 박죽. 저거다, 자, 저거다. 들어와 그래. 야, 형. 와, 딱 용태 선배 있는 쪽으로 딱 치면. 깔끔하게. 깔끔한 2점인데.
아, 여기서 타점 두 개를 낸다 그러면 이거보다 이 편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믿습니다, 박재욱을. 손에 아 불어났다 손에 맞았어요. 아 손이 괜찮을까요? 야 그 심판한테 던지면 어떻게 해 임마. 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플 텐데. 아 왜 그러냐. 아 지금은 출루도 출루인데 아 손등 맞았지.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 자, 헬멧 줘. 아,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걸로 괜찮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 이 어린 선수들이 놀랄까 봐. 그러네요. 이 손등이네요. 손목. 괜찮아요? 아파. 아파. 잠깐 피었어요? 어. 마운드 두 번째 투수 전희창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1학년 선수가 되겠고 이 선수 키가 193, 몸무게가 100kg. 체격은 거의 성상군 선수 같은 선수입니다. 어, 그러네. 어, 그리고 큰 키에서 던지기 때문에 이 빠른 공이 어떻게나 느껴질지요. 그러면서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완전히 입체가 큰 것 같아요. 아, 빅보이다, 빅보이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와, 능치 봐라. 지금 이대호는 아주 큰 스윙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 아, 이거보다 가자, 가자! 아, 오우! 볼넷입니다. 에이. 아직 예단이 저렇게는 원래 올해 골드게임 되는지 바뀐 투수 전희창 선수가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창아, 창아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아, 근데 서동우 무섭겠는데요. 아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전희창 선수는 거의 랜디 존슨급 지금 이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네, 네. 서동욱 지금 무서울 거거든요. 네. 잡아당겼어요.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뭐야 아파 오늘 이 코스 연타의 서동욱입니다. 완벽한 5번 타자 그 이름 서동욱 머신인데? 아부대네, 아부대! 타격 머신이요. 와, 물 올랐다, 물 올랐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우리는 이 5번 타자가 이 강해지면서 라인업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 클리너 트리오에 또 완벽한 이 힘을 갖췄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경기를 풀 때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득점권 주자가 나가게 됐고요. 원아웃인데 2루 1루입니다. 그리고 원성준. 원성준 선수도 직전 타석에 정말 좋았거든요. 현재 동작. 와, 좋아. 뛰렸어! 뛰려고 하지 마! 와, 저는 이대호를 견제하는 상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대호 아니야, 이대호야. 야, 이런 거 뛴다. 경기하면 뛴다, 나는. 죽었어. 바로 뛰어본다. 에헤이. 와, 보들었다. 달려있습니다. 야, 대우를 신경 쓰고 있어. 아, 이심 한다. 유재 선수가 빠르게 되돌아가 봤었고요. 합니다. 이렇게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투자란 말로가 됩니다. 예! 말로 찬스! 오늘 그럼 이제 언제나 던질 것 같아요. 뭐야, 또 맞고? 마운드에 전찬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 2학년 선수고 우완 사이드암 선수고요. 그리고 사이드암 치고는 142km의 빠른 공까지 던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원아웃 주자 말로 상황. 이번 이닝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강팀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문환 감독인데 지금 초반에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찬영, 짧게 던져. 그리고 이제 타석에는 7번 타자 정성호. 문호야, 좀 짠하지? 반대편에서 보고 있으니까.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넘어가면서 잡았고요.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넘어가면서 잡았고요. 베이스 받고 더 이상 던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3루 주자 이대호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또 한 점. 네, 득점한 거야? 와. 다점 다점. 1점 들어왔다. 1점 들어왔다. 찬영이 형 잘 나갔다. 바운드가 좀 크게 튀었어요. 제가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3루수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됐건 3루에서는 포스아웃이 됐고요. 하지만 아웃카운트 하나 올라가는 사이에 이대호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차도 뒤지 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도 뒤지 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치 있어 재치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나 득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나 이전 남았다. 나이스. 너가 또 우리 선수의 기회를 또 만들어 주는 거야? 오늘 기회 많다 기회 많아. 원삼이 형 둘이 또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 15게임 하고 1인 있다. 자 이제 2회 말이 됐습니다. 다시 김윤아 선수, 류현진 선수 이 두 배터리를 만날 시간이고요. 지난 1회 삼진 2개 그리고 힘없는 땅볼 하나를 솎아냈었고 이 이대호 선수와의 승부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변화구 위주의 볼랩이 1회 던지니까 딱 느껴졌어요. 네. 더가스에서 지켜본 이대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타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바깥쪽입니다. 이국자 지켜봅니다. 원앤원. 모르나 본데? 변하고 아니면? 스윙! 김윤아, 멋있어! 잘했다, 잘했다! 아니, 이 스플릿이 루타자한테 저렇게 잘 던지니까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잘 던진다. 괜찮아. 그냥 변하고가 다 그 터널에서 다 놀아. 막 던지면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이러지 않아. 원볼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그렇지. 다음 두다는 공 높게 떴어요. 떨었다. 됐다 됐다. 떨었다. 이대호 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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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놨어요. 3루 잡고 1루 3루 잡고 1루 떨었다 떨었다 1루에서 1루에서 공 빠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내한타 내한타. 아야 죄송해. 우샤인 히트 우샤인 히트. 슈퍼선인 슈퍼선인. 뭐야 말라. 다리 안 보여서. 그런 실수 없어야 되는데 실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1루 베이스를 차지하는 몬스터즈입니다. 스플릿이었어요. 굉장히 좀 어렵지만 컨택을 잘하고 이대호 선수 전력으로 뛰는 거 보세요. 네. 지금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결국 내안타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강 몬스터즈의 첫 안타 이대호 선수입니다. 도루까지 와야죠 도루. 저거 뛴다 저거. 아 수고한다 열심히 해. 교용 뒤에 타석이네. 이제 경기는 6회 초가 됐습니다. 정인이 조금 가자. 지금 포수도 서우진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는 안타가 없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슛을 타격해 봅니다. 3루 쪽에 파울. 오케이, 분위기 올렸어. 분위기 올렸어. 대학생한테 지면 안 돼, 대호. 신인왕 맞아봤잖아, 신인왕. 몬스터즈 신인. 신인왕이다, 신인왕, 신인상. 너도 신용화 자격 있잖아. 나도 신용화 자격 안 나가니까. 2파전이야. 보여줘, 보여줘. 타구 외화로 보냅니다. 소스가 애매한데요. 중견수 윙스 그라프 떨어집니다. 잡아. 이렇게 밀어야 돼. 나이스, 그렇지. 오늘 경기도
안타를 쉬어가지 않는 몬터즈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역시 신인! 좋아! 아 정말 이 기술적으로 치는 이대호 선수 참 놀랍습니다. 네. 저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이 행운이 따랐다 이러지만 이거는 이대호 선수의 이 완벽한 스윙으로 또 밀어쳐서 안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선두 타자 출루가 되는 몬터즈가 되겠고요. 보여줘 문호 오늘 열심히 많이 쳤잖아. 스로잉 보여줘 스로잉. 빠른 발. 아까 연습했어. 타격 연습했어. 좋다 효과 나와야 돼. 그렇죠. 오케이. 감독님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타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니까 시작된 거니까 일단은 보여줘야겠다.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오정간. 오정간 깨끗한 안타입니다. 타구 담장까지 굴러갔고 삼촌 이대호. 누나 이대호 박용태 코치가 돌려요. 누나 신형으로 보여줘야지. 안 된다. 한번 바꿔주세요. 오늘 데뷔 해야 된다. 안 된다. 죽어도 못하겠어 이제. 죽어라 차라리 해서. 김문호 대타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스윙을 보여주면서 3루타. 1루부터 뛰는 이대호 보세요. 누나. 가병태 상대 코치 처음부터 돌립니다. 이대호 선수가 1루에서 출발해서 3루타로 홈까지 들어오는 장면이요. 이 장면이요. 이거 꽤나 귀한 장면입니다. 누나. 꽤나 귀한 장면이에요. 와, 선수를 은퇴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뛰진 않겠지 하면서 굉장히 편한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자마자 교체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너무 힘들다고 네. 본인이 교체 사인을 김성근 감독한테 냈어요. 아, 진짜 감독님 한번 바꿔주십시오. 안 돼. 넌 신인이야, 그래. 지금 여기서. 감독님. 사람이 없다. 감독님.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지. 좋아. 정윤 선수 타구 높게 떴습니다. 주자는 3루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가. 막는다 너 둘이 임마. 오케이. 외야로 높게 뜬 타구. 자유수 또 왔습니다. 뛰어. 3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으로. 막는다. 그 사이에 정윤은 2루까지 갑니다. 이번 타자 정윤 선수는요, 상대 투수를 와일드 피치를 하게끔 만들고 슬라이버를 편하게 외야 쪽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2루까지 나가는 놀랄만한 6번 타자 정윤입니다. 또 한 번 빅이닝을 기대하게 만드는 몬터즈입니다. 보여줬다. 야, 배우면 끝이 없다. 계속 빼야 돼. 오케이, 5점.